지금부터는 비겐 콰이어 공기청정기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아무리 말로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해도 고객님들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람개비 시연을 통해서 바로 한번 바람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멀어져 보겠습니다. 한 발자국씩 이렇게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개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무려 10m 이상 멀리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바람이 순환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 고온이 잠들었는데 깨우면 안 되잖아요. 강력한 공기 정화력도 보셔야 되겠지만 소음도 보셔야 됩니다. 이 전원 버튼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기도 같이 켜볼게요. 여러분 보셨나요? 너무 조용하죠? 우리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하잖아요.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이 정도의 소음이면요 작은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우리 굉장히 조용한 사무실, 우리 집의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앱을 쓰거든요. 앱 화면을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안을 보면요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지금 공기질의 상태가 심각하네, 그럴 때는 풍량을 10으로 높여요. 각도도 50도로 높입니다. 오토모드를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우리 집의 공기질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프로도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4시쯤에는 요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질의 상태가 나빠지는구나, 이때는 조금 더 세게 틀어야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질이 나빠지는 걸 집 밖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우리 집의 공기질의 상태를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이사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런다고 했잖아요. 새 집 증후군이 사실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거든요. 맞아요. 일반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가스는 잡을 수 있어도 포르말데히드, 새 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르말데히드는 잡아내지 못하는데 이 제품은 그것까지 잡아내니까